일본에서 관측사상 처음으로 중앙대교가 빠르게 무너지면서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나타난 사고에 의해 일본이 충격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8월 4일 목요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전날인 8월 3일에도 규모 4.8 그리고 7월 30일 규모 4.1의 강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의 다나구라 단층 또는 다나구라 구조선으로 불리는 일본의 후쿠시마현 다나구라현과 이바라키현 히타치오타시를 잇는 북북서 남남동 주양의 다나구라 단층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 피지와 뉴질랜드에서의 깊이 500km가 넘는 신발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일본의 도쿄 앞바다에서 하치도지마에서 이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 수도권과 후쿠시마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대교 붕괴 사고는 일본 오사카뿐만이 아니라 오사카와 매우 인접한 주요 도심들에서도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지진이 최근 발생하지도 않는 지역에서도 갑자기 강진들이 연속 발생한 지역들과 마찬가지의 같은 지진 피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이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태풍 5호 송다와 6호 트라스에 그리고 이 지진에 의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일부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일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호와 6호 태풍으로 인하여 잇따른 폭우 발생에 따른 일본 열도의 지반층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전통적 대지진 발생 지역인 동북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모 6에 육박하는 강진이 발생 중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돌고래들이 집단 폐사하였으며 도쿄 인근에서는 여전히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이추 현상이 계속되며 대지진 발생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계속되는 이 강진들이 발생 중인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 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이 지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최근 계속해서 흔들림이 나타나는 등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을 살펴보면 2021년 10월 4일 와카야마현의 무소타 수간교가 알수 없는 이유로 파손되어 기노카와 북부 지역에서 단수 현상이 발생했었으며 이로 인해 북부 지역의 음료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37개 학교가 임시 휴업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29일에는 도쿄 초우시의 주택가 한복판에서 대형 싱크홀이 나타나며 지나가던 행인을 사망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쿄 초우시의 주택가에서 원인불명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며 이 사고로 인해 싱크홀 발생 당시 이 근처에 있던 초우시 주민 두 명이 곧바로 싱크홀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일본과 같이 이 지진 대국인 칠레에서도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미 칠레 북부 구리광산 지역에서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직경은 25m, 깊이는 무려 200m에 달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고리가 요동을 치며 뉴질랜드에서 시작하여 일본과 칠레를 흔들고 있는 불길한 시그널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한 얼마 전 일본 후쿠시마현 이 미나미 소마시에서는
강진이 발생한 후에 지하 아래에서 치솟은 물기둥으로 인하여 주변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 지진의 발생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앙부조선 단층대를 거쳐서 이토이카와 시조오카 구조선 그리고 후쿠시마의 다나쿠라 구조선까지 일본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 전역의 단층대가 무언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